벌써 우리 치유 사역 모임이 20년이나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그 또 이게 사랑부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무속 사역 해야 될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또 이제 우리 뭐 목회하는 가운데 치유 쪽으로 마음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졌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치유 선교사 하라고 그런 겁니다. 큰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이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치유 선교하라고 여러분 치유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내년에는 20주년 지나면서 행사할 것 같으면 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치유 선교사 발굴도 하고 좀 실제로 임명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이마누엘 교회도 그렇고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하는 걸 여러분 붙잡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실제로 집중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거 보세요. 김정숙 권사는 아무 전문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메시지 듣고 언약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제 호흡과 기도에 대한 말씀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하니까 실제로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영적 문제가 있는 아이가 뭐 그냥 바뀔 정도나 싹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도 야 이게 뭐 부모님들도 막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지금 뭐 당장 그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 군데 퍼지고 이런 상황된 사람이 와서 이 말씀 집중하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집중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할 수 있냐 하는 게 가장 키가 됩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는 치유사역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치유사역 말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일곱 명이 이번 주제대로 주로 뭘 했는고 하니까 삼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렘넌트 일곱 명이 요셉이 바로왕의 가장 중요한 삶을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도 다니엘이 왕 세 명을 치유를 했다니까요.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뭐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또 성의 초대교회 보면은 굉장히 이 세 가지 치유가 나왔잖아요. 육신의 병든 자를 굉장히 치유하고요. 그것도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치유 쉽게 말하면 막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치유가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특히 이 바울이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치유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온 동네가 점술 동네 막 같은 비슷한 건데 이걸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육신도 치유했지만은 큰 우상 가운데 빠진 사람을 치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누구든지 치유 선교사 될 수 있다.
그럼 뭘 집중한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지금 3단체가 다 잡아들어간 거예요. 3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치유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문에 나온 거라든지 책자 나온 거 보면 그 전부 3단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종교단체, 안식교 이런 단체들이 본격적인 치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솔직히 구원이 없어 그렇지 나중에 영적 문제 오겠지요. 잘하고 있어요.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같은 데는 조직을 딱 짜서 막 굉장한 전문인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구 그런 전문인들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안식교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는데 아무 복음도 없는 딴 거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채소만 먹으라 이 얘기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도 사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솔직히 도움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안식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종교단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말세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영적인 병이 많아지고요. 정신병이 많아지고 불치병이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이거는 사실은 그 약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고 뭐 약 있다고 해도 뭐 정신병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괜찮다고 손치더라도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런 병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죠. 아까 우리 이 사랑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 얘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20년 동안 치유사역 해온 치유팀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면은 부모님들 힘 합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갖고 있으면 말 겁니까? 다 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쯤 되면 걔들이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앞장서 키를 잡아야 되는 게 그거고요. 조금 윤 목사가 아까서 의미 있게 뭐 얘기하면서 2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아요. 20주년 기념으로 진짜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지금 훈련이 많이 들어오고 학교도 있고 이런데 얘들이 눈치 보이거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안한 장소. 진짜 얘들 거기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걸 누가 보고 기획을 해서 이제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안 되면 이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돼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는 그 시대에 그런 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우리 치유 사역하는 쪽에서 기도 제목으로 두면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집중했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집중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성삼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죠.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이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주의 종성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왔다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집중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게 뭔가 하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없앤 거예요. 이 세 가지 저주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뭡니까? 사단. 이 사단이라는 짓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앙, 지옥 배경.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집중해버리면 역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실제로 집중 안 해요. 실제로 집중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폐아 정도 됐던 헬렌 켈러 같은 걸요. 앤 슬리버란 선생님이 고쳤잖아요. 앤 슬리버란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 되게 만드는 게 누군가가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안 된다는 건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부모가 경험했으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얘를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부모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앤슬립은 아니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얘를. 이래가 끝까지 말씀으로 치유하잖아. 치유됐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한 세계적인 기감이 되고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될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도 되는 것도 받고. 받아야 될 건 당연히 받고. 이럴 때가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인 그 발전된 사람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거 다 귀신이 속이거든요. 그렇게 막 헛것을 보여가지고 속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막 이 사람 막 이상하게 보이게 돼. 그 귀신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 전생에 뭐였다.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전생에 뭐 이런 거 없어요. 전부 귀신이 그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장난을 쳤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알아맞히잖아요. 점치가지고. 알아맞히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속거든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러잖아요. 속이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고요. 결국은 목적이 여러분 자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만 거 다 주놓고는요. 그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외에는 절대로 붙잡을 필요 없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 다 무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수용해도 됩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완성해놓고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딴 데서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집중할 때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답 나와버렸다니까요. 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골수 이 말은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만에 한데 틀리게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르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집중할 때 어떨 때는 묵상도 하고요. 조건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암송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도 하고요. 이거 하는데 역사가 난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한 그게 적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걸 하게 되죠. 힘드니까. 힘드니까 딴 걸 붙잡게 되죠. 이거 체험을 하면 더 끝나는 건데 안 되지니까. 그래서 안 되지는 제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별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해 틀리게 붙잡은 겁니다. 틀리게 붙잡은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자, 오늘부터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 모으냐.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 선교사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틀리게 붙잡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안 돼요. 왜 요셉에게 외로운 건들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이죠. 뭐 헛소리 계속 해버리면 헛소리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게 형들이 나를 이럴 수 있냐?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들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럴 수 있냐? 내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복수할 거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바로 붙잡은 거죠. 요셉 말씀 바로 붙잡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중에 언약 이루려면 나와야 돼요. 거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요셉이 꿈이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끌려왔는데 애굽이었습니다. 제대로 온 거죠. 제대로 온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집을 선택하겠다. 그걸 못해요. 노예 팔려간 주제에 나는 어느 집을 팔아달라.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짐승 한 가지인데 팔려갔는데 그것도 막강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라. 제대로 간 거 아닙니까? 여기 자꾸 말씀을 틀리게 봐버리면 아무리 집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여러분에게 올바른 치유 선교사를 하라 이거요. 그겁니다. 그걸 이번에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고요.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말씀 제대로 집중해버리면 누구든지 역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꾼 말씀에 집중해야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상한 단체 가는 사람은 이상한 단체 말씀에 집중해야 그래요. 간단한 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 바르게만 해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치유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로 끝내지 마세요. 기도로 집중하세요.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가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실 때에 참고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생각 바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바로 선택해야 되는 게 첫째고요. 알아들었죠? 말씀 바로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어렵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어려운 문제냐? 그쪽 사명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시겠어요? 답이 간단한 건데. 왜 우리 아이가 말이지 이렇게 영적 문제 자폐아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자폐아들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께서 살리겠어요? 관심 안 가지죠. 왜 나를 옛날에 말이 귀신 시달려가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게 했냐. 전 세계가 귀신 동네예요. 그거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난 뒤에 기도 집중하면요. 역사를 납니다. 꼭 참고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입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누가 말이요. 날 보고 뭔 소리를 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뭐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으로 봅니다. 아,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예를 많이 든 게 요셉입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두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귀신 들린 장인이 다윗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잖아요. 몇십 년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다윗이. 나중에 말이죠. 이 왕궁에는 막 오만 싸움을 다 하겠죠. 대통령도 그러고 있는데 다윗 왕이 늘어가는 걸 알고 벌써 신하들이 말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다음 왕이 누가 되겠냐 이게 최대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압살롬을 골란 거예요. 그건 네가 왕해라 앞으로. 이제 다윗 늙었다 이래 된 겁니다. 이런 거 어느 날 다윗을 치고 나왔어요. 그게 꼭 압살롬이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옆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이 치고 나오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시므이란 이 족속이 말이에요.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끝난 줄 알고.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옆에 따라가던 장군이 시므이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뭐 죽이겠냐면 그만두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심어이겠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맞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얘기했어요. 승리했잖아요. 그 사람 그게 기도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 로마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거기서 한 얘기거든요. 감옥소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뭔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은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감옥소에 고생하느라 죽는 데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생각 이렇게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래야 내게 선이 이루어져요. 지극히 악한 것만 생각하면요. 이 사람에게 악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악한 건 맞거든. 그래서 악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왕이 악한 거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본 겁니다. 귀신 들리 있으니까. 그러니 사울왕은 왜 기도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은 물론 생각과 마음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고 다른 것지만 같은 거지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 4장의 마음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랬어요. 아무것도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를 하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지킬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중대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응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애가 뭐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애 뭐 돈 1억 주면 되겠습니까? 돈 1억을 받을 수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상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어른들 보고 주면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역사해 놨어요. 그리고 그네 저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봤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봐도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이죠. 끝까지 이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앤 슬리번이 그런 영적 경험으로 고생하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본인은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모르는 치유 사역을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에게 좀 내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좋습니다. 이것만 바꿔버리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 제대로 한다면은 반드시 승리가 일어난다.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나를 증인으로 서시려고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체험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보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어려움을 준 거는 가장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집중해라. 집중해 보세요. 하면서 약간 필요한 여러분 잘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음식도 조금 조절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호흡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참고로 꼭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우울증, 내전증, 여러 가지 병들이요. 싹 다 발가락에서 온 병이 아니고 뇌에서 온 병입니다. 그렇죠? 뇌에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으로만 치유됩니다. 호흡과 기도로만 치유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역 지금 우리 최봉철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최 목사님은 이 호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 그 외에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 20%를 뇌에서 소비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땀 흘리고 대소변으로 나가는 독이 14%밖에 안 된답니다. 86%는 호흡으로 나가는데 호흡을 거의 짧게 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여러분 치유사하면서 꼭 기도할 때요. 좀 길게 호흡하는. 길게 호흡하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했을 뿐이고 뺏겼을 뿐이죠. 누구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길게. 여러분 그러면 점점 이 몸이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들, 성인들을 살리게 됩니다. 단 우리는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미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할 것 없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느냐. 여러분에게 체험을 시키시려고. 체험됩니다. 지금. 특히 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라.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24 긴 호흡합니다. 24 긴 호흡하고 24 기도합니다.
야,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루 종일 집회니까 일주일 내내. 그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호흡 길게 주느라.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단 한 군데도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제가 엄청 많이 뛰거든요. 지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뭐냐면 실전에 그 부분들을 누리니까요. 뭐 체험이라고 하는 땅 없으면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정인으로 부르셨다. 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언제 이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응답을 언제 받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어디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이제 결론을 딱 내야 되겠죠. 언제냐? 렘넌트 일곱 명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이때 응답해요. 자세히 보세요. 가정 문제가 왔습니다.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가정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로 흔히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하면 안 돼요. 그렇게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 여자 남자가 잘 통한다는 누구 하나 희생하고 있어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사실 같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혼 많이 하는데 성격 차로 이런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었고 남자끼리도 이 목사 이 목사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자 이해 못해요. 이거 남자들인데 무덤에 가는 날까지 여자 이해 못해. 여자들 속 터져요. 남자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식 부모가 막 대화가 안 돼서. 여러분 늙어 죽을 때는 아버지하고 미래를 달려갈 아이하고 대화가 잘 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하만사서 그 중국에서는 한 얘기지. 중국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옛날 사람들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가하만사성하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인간 하나가 이상하면 뭐 가하만사성 되면 안 돼요. 내 혼자라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틀리게 이해해가지고 우리 합니다. 부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정신차리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 뜻이 이게 자꾸 문제 아닌 그런 문제를 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의 90%는 문제 아닙니다. 10% 문제는 그건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됐지. 문제 아닌 거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지, 그럼. 그런데 이제 이 응답받은 이 중요한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바로 본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문제 아닌 건 안만 잡고 있어도 답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냈는데 수학 시험을 냈는데 문제를 잘못 냈다. 답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언제 역사를 하는 거 보세요. 성격을 잘 보고.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을 뽑은 이유는 렘넌트 일곱 명을 잘 보고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가정 문제 요셉이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다음에 교회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무엘. 다윗,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일찌감치 메시지 주고 이사야 죽었습니다. 이사야 메시지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최고의 복음을 말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렇죠.
초대기 한란핍박 왔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환란피파 끝난 날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환란이 끝나버린 거요. 다 예수 믿으라 이래 된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말이요.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뭐 끝나버린 거지. 왕이 예배드리러 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 입만으로 교회로 와서. 와보니까 장관들 다 와요. 그렇죠? 앞으로 성공을 노리는 놈 다 와. 재벌들 다 와. 왜냐? 그래 살 거 아니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요. 틀리게 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좋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른 겁니다. 아,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 거고 안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안 건져 주셔도 그랬잖아요. 그거 못 말리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왜 문제 왔습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악령의 시대라, 세계라, 성령의 역사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필요해요. 여기는 필요 없다. 아니면 어디서든지 필요해요. 단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시간표를 보는 것이지 어디서든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옵니다. 여러분에게만 올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고 나려면요. 내가 자세하라고 하는데 와서 들이받는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건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예? 내 친구 하나는요. 강원도 어디 가는데 추럭이 중앙선 침범했도록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쩍하더랍니다. 눈도 보니까 석 달 지났더래. 그래서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내가 사고 났다는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 잘 못하고 강원도에서 사고 났는데 부산에 와서 이제 이동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다리 이걸 절고 고치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 다친 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임시로 해가 잠 깨우는데 석 달 걸리더래. 아무 자기 잘못 없이 가는 대로 이만큼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뭐 응답 빨리 받으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 제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체험을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 말은 체험거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우리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유사역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훈련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치유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아닌 문제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고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 살리는 축복으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언약 정확하게 잡게 하시며 정말 참된 기도와 참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